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 장도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수를 보면 S&P, 다우, 나스닥 다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엔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빨간색으로 오후 좀 늦게 좀 반등을 해서 많이 다 플러스로 끝났고 이제 다음 주 어닝 이제 시즌이니까 다음 주부터 많이 발표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펀더멘탈이 강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오르는 것 같고, 이제 장이 좀 좋아지면 중소형주도 좀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뭐 특별한 기사는 없었고요. 그냥 또, 어제하고 비슷한 얘기, 그런 기사들이 많고, 제롬 파월의 리어슈런스 한게 아무래도 뭐 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어닝 시즌 다음 주에 시작하니까, 대형주, 좀 대형 테크 위주로 좀 오르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오늘 개별 종목들 보면 오늘 와치리스트에 두개 종목을 더 애들 했는데 좀 이따 얘네들 집어넣은 거좀 얘기해 드리고요. 하나는 텐센스 뮤직이고 하나는 YM 앱스 뭐 YMABS 테라퓨릭이라는 회사. RXDX는 오늘 조금 올랐는데, 뭐 많이 올랐다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이제 조금 그 광고 효과가 가라앉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GNOG, 골든너겟 온라인 갬블링 회사 얘네는 오늘 좀 빠졌고, 광고 효과가 완전히 빠진 것 같고, 좀더두개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오늘 거의 제자리 걸음. 에이노비즈도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좀 가라앉아갖고 그래도 1.94% 올랐고 레이저 빠졌고 벨로다인 빠졌고 페이세이퍼도 오늘 빠져가지고 14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페이세이퍼는 좀 이따 좀 이제 주가 흐름 볼때 보여드릴 게 있고 클리프도 계속 빠지고 있고 얘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진짜로 짐 크레이머가 말한 대로 15불까지 떨어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15불까지 좀 떨어지면 저는 조금 주워볼 생각입니다. 뱅크주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플러스로 괜찮게 다 끝났고 BNKU 좀 올라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조금 올라갔고 얘네 리저널 뱅크 그 ETF 다 조금씩 올라갔고 오픈도어도 오늘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조금 올라갔고 얘는 계속 오르네요. 이토로. 계속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 IPO 하고 코인베이스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큰것 같고요. 뭐 코인베이스 4월 14일 날이었나요? IPO 직상장으로 나오는 게 4월 14일이니까 그 영향 받아 계속 오르는 추세가 될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좀 계속 오르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에너지 섹터는 조금 빠졌고, 얘도 덩달아서 빠졌고, 로블락스는 계속 70불에서 한 68불에서 72불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72불, 73불. 오늘은 조금 올랐고, 코스트코도 오늘도 조금 올랐고, 마이크로스트리치는 다시 700불 넘어갔고, 줌은 좀 빠졌고, 푸보 오늘 많이 올랐고, 팔란테도 조금 올랐고, 클로버는 오늘 클로버 IPO E, IPOF 좀 빠졌고 클로버는 어저께 많이 올랐었는데 좀 가라앉은 것 같고요. IPO D는 또 의외로 조금 올랐고 애플 오늘도 강했고 대형주 계속 강하고 있죠. FNGU하고 뭐 TQQQ 계속 오르고 있고 스냅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도 조금 올랐고 CCIB 오늘 전기차가 의외로 좀 빠졌고 CCIB도 빠졌고, ACTC 빠졌고, 니오도 빠졌고, 테슬라도 빠졌고, 엑스펑도 빠졌고, 그리고 아멜은 조금 올라왔고, 스틸다이넥스, MP 조금 올라왔고, 라켓도 조금 올라왔고, ELS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다시 75불, 80불대까지 갈까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정도 아닌가 싶고요. 이 기사는 요즘에 거의 매일 쉐어해드리는 스탁 마켓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 그 기사인데요. 여기서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제가 본 거는
예, 디디 출싱, 예, 차이나에서 하는 우버 같은데, 예, 그게 아마 70빌리언에서 100빌리언 사이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예, 미국에서 상장을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is tapping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to lead blockbuster public offering. 골드만 삭스하고 몰간 스탠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요. 예, 초대형급 뭐 퍼블릭 오퍼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70빌리언에서 100빌리언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이 회사의 뭐 시총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면, 이제 퍼블릭 오퍼링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퍼블릭 오퍼링 할때 이제 좀 비싸지면 시총이 얘네 이거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고, 인기가 없으면 시총이 얘네들보다 작아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밸류에이션인 거고, 뭐 이번 달에 파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뭐 보잉 좀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우선 정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에 737 맥스가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예, 아까 예, 개별 종목 볼 때, 예, 두개 오늘 와치리스트에 넣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 링크 해드릴게요. 몰겐 스탠리에서 두개 주식이 한80% 정도 또 오를 수 있다. 이거 코드입니다. 코드. 예, 오를 수도 있고 뭐.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하나는 예, Tencent Music Entertainment. 예.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예, 알키고스인가요? 예, 그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얘네가 지금 주가가 예, 19.2. 예, 근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30. 1불 뭐 79, 그러니까 장중에는 뭐 32불도 찍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예, 첫 번째는 텐센스 뮤직 엔터테인먼트인데 예, 알키고스 그 종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19.2 최고 찍었을 때는 뭐한 32불 정도 예, 그 정도 찍었었고 이게 불과 3월 23일 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된 거고 지금 주가가 완전히 쭉 빠져가지고 19불 2인데 얘네 말에 따르면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이 한 30불 정도? 그래가지고 한55%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최고가가 31불이니까 지금 예,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래도 한 10불 이상 떨어졌다고 하면 한 3분의 1 이상 예,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예, 트렌드는 뭐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지켜볼까 생각 중이고요. 예, 좀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면 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직까지 싼 현재를 보면 싼 주식은 아닙니다. 현재 PE가 50.51 이렇게 나오고 예, 근데 프라이스 투 세일즈는 한 7.5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엄청난 애들이고 중국에서 아마 가장 잘 나가는 뭐 온라인 뮤직 뭐 그런 회사인 것 같고 예, 온라인 뭐 예. 좀, 예,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예,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어닝 발표가 얘네가 5월 달에 있으니까 얘는, 예, 어닝 발표 하기 전에 뭐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 싶으면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좀, 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는 YM, 뭐, apps, YMABS, 이런, therapeutic company인데, 얘네가 프로덕트가 지금 하나는 덴엘자, 요거 플래그십 프로덕트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옴볼터 맵. 이게 찾아보니까, 옴볼에이 맵, 뭐, 이렇게 프로넌시에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캔서, 암, 트리트먼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덴엘자도, 그, 한 살부터 아기들, 온콜로지, 뭐 그런 트리트먼트 포커스 온 페디아트릭 온콜로지 하는 회사고 바이오 펄마 회사고
그런 프로덕트 같고요. 이것도 뭐 투자하면 하신다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하셔야겠죠. 근데 얘네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 61불 25. 지금 얘는 가격이 26.38. 근데 얘네 작년 12월 달에 54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반토막보다 더 낮죠? 61.25가 지금 평균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인데 PT인데 얘네 JP 모겐 얘네들은 52불. 뭐 51불만 해도 두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보통 PT라고 하는 거는 1년 내에 갈수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 아니라 코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워치리스트에 넣었다가 만약에 뭐 제가 제 생각에 아니면은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매일 보는 종목들, 주가 흐름만 보겠습니다.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어제보다도 적고 이제 11주 평균 볼륨이 800도 안 됩니다. 800K도 안 되고 764K인데 그거의 한반 정도. 거의 신기하네요. 어저께는 800 몇에 800몇 K에 그거의 반 정도였는데 오늘은 700몇 K에 그거의 반 정도.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빠졌고 어제도 좀 빠졌고. 그래도 17불 때 이렇게 지켜내고 있고, 저는 만약에 얘가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저는 좀더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럼 뭐 어차피 장기로 가기로 애초에 생각을 하고 한 거니까 평 단가도 좀 낮출 겸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그 정도 아닌가 싶고. 주가 흐름은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가고 한 17불 그 정도에 그냥 평탄하게 있었고요. 다음 주는 좀 올라가기를 희망해보고 뭐 떨어지면 이제 좀 줍줍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페이세이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얘도 라이트했다고 나오고요. 얘도 뭐 거의 비슷한 스토리인데 10일치 평균 볼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의 매일 이 볼륨 거래량이 한 11주 평균에 반 정도, 오늘은 반도 안 되네요. 그 정도로 지금 형성되고 있고, 지금 오늘 한2.6% 빠졌고, 14불 밑으로 빠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 평단가 저는 애초에 아주 싸게 들어가서, 아직도 많이 플러스긴 한데, 오늘 뭐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매력적인 가격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줍줍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좀 쉐어해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있던 건데요. 지금 2019년에 1.4 빌리언 달러,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2020년에도 1.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 근데 2019년보다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팬데믹이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렇게 한11%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이 한11% 이렇게 자른다. 총 매출로 보면. 그리고 EBITDA 기준으로 보면 17%에서 뭐 21% 그 사이로 이렇게 자란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CAGR이 조금 생각보다는 낮은데,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거고. 볼륨은 15% 자란다. 이거 뭐 컨설버티브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두 자리 그로스 웨이트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알고 있었고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폼 20-F인데 이게 파일이 됐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4월 초에 파일이 됐었고 여기 보면 이제 총 매출이 2020년에 1.4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보다 좀더 좋았고. 저도 오늘 지금 봐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환율 뭐 그런 것 때문에 2019년 넘버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뭐 거의 비슷하고 1.38이나 뭐 1.41이나 그리고 2020년은 1.425, 2019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여기는 2019년보다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상한 대로
그래서 인베스먼트 프레젠테이션에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그 숫자하고 비슷한데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디테일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익스펜스 같은 거는 뭐더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뭐이 정도면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가이던스라든지 뭐 그런 걸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홀드를 할것 같고 지금 그리고 저는 뭐 가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싸졌기 때문에 조금 오늘 더 줍줍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암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오늘 1.6% 올랐고 예, 오늘 아침에 좀 빠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끝날 때 오르면서 끝났고 예, 끝날 때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면 참 기분 좋죠. 예, 다음 주를 또 예, 기대해 보면서요. 얘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바닥치지 않았나. 두 번이나 이 정도 내려왔으면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헬스케어의 미래를 보고 산 거니까 홀드해 보면서 주가도 조금 이제 좀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예, 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다음은 버진 갤럭틱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얘도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 얘도 한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볼륨이었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 29불대 초반. 예, 얘는 뭐 아침에 쭉 빠였다가 올라갔다가 또쭉 빠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이런 불안한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불안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큰 뉴스가 있을 게 없으니까 5월 달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불안한 행보를 보일지 아니면 좀 평탄하게 한요 정도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한번 쭉 빠질지 그걸 알면 참 좋을 텐데. 네,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11주 평균 한 5.9밀리언, 오늘 볼륨은 한 1.8밀리언. 이제 홀드 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신 것 같고, 네, 오늘 거래량은 되게 라이트 했다고 나오는데 가격이 올랐고 그거는 이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고 지금 6개월 차리 차트 보고 있는데 얘는 뭐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아직 어닝 발표는 멀었죠. 5월 17일 날 하니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는 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뭐 그거는 그래프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예,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